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 조금 자주 소개하는 것 같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논평이 이제 오늘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은 꾸지점입니다. 이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아마 본인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소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네요. 이제 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탄핵 소추가 여러분들 원활히 일어나는 것은 어제 여러분들 여기에 누굽니까? 지성우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말씀처럼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정치인들한테는 전혀 손해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 발의가 자주 야당이 탄핵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벌적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 조항도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니까 상대방을 무고로 여러분들 고소고발을 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유독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한국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허위, 무고, 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고소고발이 왜 많으냐. 인센티브가 여러분들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말고라는 겁니다.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왜 보통 명사처럼 그 동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냐. 뭐 아니면 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되면 여러분 대박이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 현안을 볼 때 그 현안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형의를 불러일으키도록 촉진하도록 만든 소위 인센티브 구조, 동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름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 같은 그런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그런 공인들도 무수히 고소고발을 당하는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이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참 피곤하죠. 피곤한데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이재용 여러분들 삼성그룹의 회장을 여러분들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모두 뭐 18개 이런 제목이 다 무죄가 됐는데 재심을 끌어가고 이런 대부분까지 끌어가더라도 검사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한 시간하고 이재용 회장의 한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인데 그 사람들은 뭐죠?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다 2심 뭐죠? 3심까지 다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남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말고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 보시게 되면 대구의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을 무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그냥 일상이 그냥 고소고발이면 참 피곤한 거죠. 그래도 이제 여기는 법무팀도 있고 할 테니까 변호사 비용도 여러분들 뭡니까? 개인이 지르는 게 아니고 시장 아마 예산으로 들어갈 테니까 좀 낫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번 대구로 특혜 사건은 내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특혜도 없는데도 나를 고발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잘못 고발했다고 해놓고 단지 고의만 없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검찰이 무고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항고하여 고검에서 재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시한 바도 없는 대구 MBC 취재 불응 사건을 또 고발하여 무고로 역고발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또 역고발하고 예. 뭐 이 사람들이야 무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사회적인 낭비가 많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지금 홍준표 시장은 본인 이야기를 그냥 페이스북이라도 이러면 알렸으니까 다행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허위로 이런 예. 그래서 징글징글하다는 이야기가 철로 나오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경찰에서 이 무고단체에서 고발한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또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무고로 고발했으면 역으로 여러분들 무고죄로 이름 집어넣었으면 이게 무고가 드러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름 징벌이 가해지면 조심할 건데 거의 솜방망이처럼 때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사회의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를 보게 되면은 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새가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뭐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회 시민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일이 무고 고소 고발이고 사회 보탬이 되는 인간이 이름 태어났으면 사회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면은 참, 예, 뭐, 이 참 우리 사회 현주소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체계에 좀 손을 보더라도, 예, 이 허위로 무고한 그런 고소고발을 이런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강하게 가해지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그렇게 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또 홍준표 시장이 가장 최근에 올린 것이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은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전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윤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국회 국민의 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뭐 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정권이야 어찌됐든 말든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한 일부 의원은 반성하시고 퇴출되면서까지 목리 부린 사람들은 이제 이 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공수처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실망스러운 것은 안철수 의원하고 최재형 의원이 예. 법리상으로 이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가까웠다 이렇게 저는 그냥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